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 페르소나 팬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페르소나 3 리로드의 출시일을 확정하면서 동시에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도 공개했는데요. 과연 리메이크 버전은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 변화는 색감하고 분위기입니다. 페르소나 3 메인 테마의 색상은 푸른색인데요. 이 푸른색의 느낌이 변했습니다. 원작의 푸른색이 새벽녘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어두운 푸른색이었다면 이번 리로드에서 사용한 색감은 조금 더 밝아진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으로 변했죠.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하는 연출들이 많은데 그래서 원작 특유의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청춘물을 살린 4편과 5편에 가까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3편의 우울한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현세대에 맞춰 색감이 화려해졌을 뿐 여전히 원작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도 잘 살아있다는 걸 이번 영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뀐 UI입니다. 기본적인 미니맵부터 캐릭터의 대화창, 상점의 인터페이스 등 UI가 게임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카테고리에 라이브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전투에 돌입하거나 기술을 선택할 때도 캐릭터의 모습을 활용한 라이브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고 게임 곳곳에 이를 활용하면서 원작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래픽과 일러스트입니다. 리메이크 버전은 최신작인 페르소나5처럼 그래픽이 발전했는데요. 캐릭터와 주변 사물에 외곽선을 넣어서 더 뚜렷하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선보였고 캐릭터 모델링도 원작의 대두 캐릭터를 대신해 1:1 비율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캐릭터들의 대화에 맞춰 새롭게 2D 일러스트를 그렸고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이브 모션을 적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런 변화를 현세대기에선 최대 4K 60프레임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신규 오프닝과 새롭게 제작한 게임 내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원작의 애니메이션이 17년 전 작품이라 지금 보기엔 다소 낡은 감이 있는데 이번엔 현대 감성에 맞춰 아예 새롭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바뀐 애니메이션을 잠깐 확인해볼까요? これからタルタロスへ向かい、新しい装備の感触を確認しよう。実戦で試してみるのが一番だ。 보신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컷신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실제 게임플레이의 몰입감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와 대사입니다. 이번 리메이크는 원작의 확장팩인 패스나 포터블이 아니라 본편을 기반으로 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후일담이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삭제되었고 남성 캐릭터와의 커뮤니티 역시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게임에선 이를 대신하기 위해 남성 캐릭터와의 새로운 이벤트와 스토리, 신규 대사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비단 남성 캐릭터에게 국한되지 않고 여성 캐릭터와의 이벤트나 스토리에도 캐릭터의 음성을 완전히 새롭게 더빙하면서 역대 시리즈 사상 최대의 보이스를 수록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변화는 컨디션의 삭제입니다. 리메이크 버전에선 원작에서 가장 혹평을 받았던 시스템인 컨디션 시스템을 삭제했는데요. 컨디션은 반복적인 전투를 치르거나 만월의 보스전을 진행 후 확정적으로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컨디션이 낮아질수록 디버프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필요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리메이크에선 이를 삭제했고 오리지널보다 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복장으로 두 번째 트레일러에서 추가된 특별 과외활동 제복이랑 새롭게 디자인이 된 완장을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캐릭터들의 복장 이외에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다양한 의복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완장은 단순 붉은색 띠에서 BMW 마크와 유사해 보이는 새로운 엠블럼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간 전투의 연출입니다. 전투 중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 타격의 표현이나 소환기 사용 시 표현되는 페르소나의 화려한 연출 그리고 페르소나5처럼 공격 이후 자연스럽게 2D 컷신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디렉터에 따르면 전투 연출은 5편을 기준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소소하게 바뀐 요소들입니다. 두 페르소나가 붉게 각성하며 합체기를 사용하는 모습이나 페르소나를 소환할 때 새롭게 추가된 연출 그리고 새로운 배틀 테마곡도 공개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샤도우 페르소나 2가 이시가 다우스 나그라 오레타츠의 샤도우 오모시로이 공모하라 키미센용의 쇼칸키도 용의시대 이걸로 페르소나 3 리로드의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리메이크답게 많은 부분들이 변해서 기존 팬들은 물론 신규 유저들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타이틀이 될 것 같네요.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